두 일우 토토토토토토 일우 아뚜루 일우 이번에 아프리카에 되게 좋은 컨텐츠가 생겼더라고. 어떤 컨텐츠인데? 갤러리아가 아프리카에 들어왔다 해야 되나? 갤러리아가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누가 나 그 소식 들었어? 어? 무슨 소식이요? 요즘에 대단한 서버가 하나 생겼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인게임에서 약간 너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돼? 아 난 진짜 언니가 건물 필요한데 돌 뭐 세트 구해야 돼.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진짜로? 그럼 구렌터 이렇게 같이 물어봐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옛말에 그런 말 있대. 무슨 말?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 와 진짜. 아 우리 당했다 진짜. 마트야 너 아까 말한 건 다 거짓이었네? 유튜버 다들 안녕. 안녕. 어디 가서 살까? 일단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서 살아야겠어. 하위! 안녕하세요. 여기서 혼자 뭐해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어볼까 하는데 주다님은 마크 잘하시나요? 저는 살짝 중수 느낌! 집 짓는 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저 약간 인테리어보다는 노가다가 타입이라가지고 알려드릴까요? 자, 나무로 판들을 만든 다음에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아 정말요? 와 주다님 주다님 그럼 제가 꽃 드릴게요. 어 진짜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머 집 완성됐어요 주다님. 집 맞아요? 자 여기가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하자. 진짜 같은데? 여기 이제 침대 만들어서 여기다 딱 두시면은 주잖아. 딱 좋아요. 혼자 살기 좋아요. 집 부수면 안 돼요. 에? 부수지 말라고요? 네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쭉 여기 돌아서 집 지으시면 돼요. 여기를 기반으로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제가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발전된 모습으로 봅시다. 살짝 내정지 오신 거 보니까 개웃기네. 씨. 어! 아, 씨 깜짝이야. 씨. 아 놀래라. 씨. 무서워. 나랑 같이 살 사람 남자를 구하자고? 나랑 같이 살 남자 구함. 지금 소나 언니랑 추짱이랑 짝이라고? 아오이 여기서 살래? 언니 추장님이랑 같이 살아? 어 나 옆집에 살아. 언니 이 집 어때? 너 애 집 이렇게 지어줬어. 이렇게 지어주다니 이러면서 크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난 어 근데 언니 와 소나 언니가 추장님 묻었어. 우리 새로운 곳으로 떠나자 빨리. 야 너 어디 집 어디지요? 나 그냥 돌아다니다가 운명의 사람을 만나려고 자만추하려고 돌아다닌 중이야. 아 자만추 중이야? 응. 아! 미안. 언니 일부러 쳤지? 실수. 아니야 실수. 잡초인 줄 알았어 초록색이라서. 뭐라고? 안 되겠다. 아, 언니 잡초인 집, 줄 알았어. 언니 집 부셔야겠다. 안 돼. 아 설마 이거야? 내 집 어디지? 잠깐만. 어? 언니 왜 흙집에서 알아? 아 나 광물 캐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을 수 있는 블럭이 이거밖에 없었어. 혹시나 나중에 막 퍼지데이 이런 거 생겼을 때 부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게. 그니까 느낌 알잖아. 아니 집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니까 사람들이 이거 집인 줄도 모르잖아. 너도 몰랐잖아. 어? 아 씨발. 아 부러뜨지 마. 언니 이제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계단으로 나오면 되지 이렇게. 와 그 정도로 마린이는 아니네. 이렇게 불편하게 돌 여기 딱 해줘야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러면 나 이거 안 돼. 나 이거 그 나무 곡괭이라서 잘 안 파져. 아 진짜로. 아. 언니 안녕. 그러니까 또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씨발 이게 뭐야? 두단! 아 지성? 오늘 범죄로 왔어요. 뭐야 여기? 뭐야? 스킵 방금 너네 집에 놀러 가자. 너 누구랑 살아? 나 아무랑 안 살아. 너도 왜 볼도 못했냐 머리 뒤에? 어? 왜? 내 머리가 왜? 머리 뒤에? 나 그 앞뒤가 안 똑같은 거야. 여기 귀여우신 분들 많잖아. 응. 저분들한테 진짜 남자로서 어필하려면 어떤 스킨 껴야 돼? 지금 약간 너무 돼지 같잖아. 봉준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봉준 오빠였어? 뭐야? 그래 이거 돈까스 머리 봉준이잖아. 바지 이거 옛날에 감정동에서 입던 거잖아. 아 나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돼지 캐릭인 줄 알았지. 야 너 인사했어? 주모랑? 누구? 주모가 누구야? 주모 이리 오너라. 아 뭐야 자꾸 너 나 주모라고 해. 봉오리 왜 같이 있어 뭐야? 봉오리가 어디 있는데? 아 뭐야? 내 망정이. 짜증나게 하지 마라. 봉오리 뒷결 건가요? 카뚜. 나 오른쪽에 저 흑집이 소나 언니 집이야. 맞아. 이 흑집이 소나 언니 집이라서 여드름 붙여줘야 돼. 이거 되게 좋아해 소나 언니 꾸며주는 거. 오빠도 여기 꾸며주자. 어 이렇게 꾸며줘. 어, 사람이다. 안녕. 앞뒤가 똑같아 버리네. 어 누나. 하이하이. 어 누나야. 혼자. 어 안녕 언니. 아니 두단이는 뭐해? 어, 근데 나 여기 그냥 놀러 왔는데 저기 흥민 오빠가 언니 집 막 이상한 거 붙여놨어 언니. 뭐 붙여놨어? 뭐? 흥민아? 아니 이거 붙이면 좋아한다 매 두단아. 뭔데? 이발 뭐야? 아, 잠깐 무슨 짓 해놨어? 아, 아 씨. 야! 아니,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진짜 누나 이거. 내가 언니 노예 소개시켜줄게. 설마 이분이 너의 노예야? 안녕하세요. 노예하세요 딸기님. 네. 네 사장님. 어. 앞뒤가 똑같으신데 혹시 현실 반영 아니죠? 노예야? 자 스탑. 아 네 사장님. 자. 어 뭐예요? 우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앞이게 뒤게. 여기가 앞이게 뒤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이 뒤인 것 같은데. 어 알았다. 그래 구분 가능하다니까. 넌 내 노예가 될 자격이 있어. 아 맞췄다.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두단아. 아 쉬웠어요. 우리 딸기 구분 잘하니까 명품 하나 사줄까? 자 일로 와봐. 사장님이 열심히. 우와. 이 빵이죠. 우와. 노예야.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철용님이 두단아. 두단아. 네,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똥 아니야? 아니요 똥인데. 근데 귀여울 것 같아요. 뭐라고 딸기야? 난 이렇게 천사처럼 큰 날개가 어울리지. 저건 똥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바니걸은 어때요? 바니걸? 바니걸도 좋지. 양심도 없으니까. 근데 딸기야. 네. 여기 가격이 200만원이다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노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